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오늘은 일본 여자 아이돌이 스캔들이 났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이돌들의 연애를 팬들이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일본 연예계에서 아이돌은 모두의 것으로 남아줘야 한다는 개념이 강하다 보니 열애설이 터지는 경우 그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요. 해당 팀에서 쫓겨야 하는 일이 다반사일 정도로 스캔들에 대해서는 민감한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지금은 활동 휴지에 들어간 아라시의 멤버 니노미야 카즈나리가 만 36살의 나이에 결혼을 발표했을 때도 축하는커녕 많은 악플에 시달렸지요. 오늘은 그런 스캔들 속에서도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그녀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아이돌 AKB48의 1기 멤버인 미네기시 미나미가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2013년 1월 미네기시 미나미가 댄스 그룹의 멤버이자 배우인 시라하마 아란 숙소에서 하룻밤 묵고 나오는 모습이 한 주간지를 통해 발각되었는데요. AKB48 멤버들은 연애 금지 규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도 이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팬들의 질타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네기시 미나미는 이 난관을 스스로 타파하기 위해 엄청난 행동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본 여자 아이돌이 열애설에 직격탄을 맞았을 때 할 수 있을 역대급 행동이자 사건이었습니다. 주간지 보도가 세상에 처음 터진 날, 그녀는 스스로 머리를 밀어버린 채 팬들을 향해 사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려버립니다. 스스로 삭발했다고 말했는데요. 때문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머리와 퉁퉁 부은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모습은 모두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지요. 今日の週刊誌を見て、でも立ってもいられず、メンバーにも事務所の方にも誰にも相談せずに坊主にすることを自分で決めました。 CNN, BBC, ABC 등 해외 언론과 우리나라 MBC 뉴스에서도 보도될 정도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룹에 남아있기 위해 삭발이라는 최악의 수를 더버린 미네기시 미나미. 많이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렸을 그녀를 안쓰럽게 생각했었지요. 동시에 가학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일본 아이돌 문화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너무 무섭다, 사이비 종교 신도를 보는 것 같다, 오히려 그룹과 스스로를 더 구렁텅이에 빠뜨렸다 등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바람대로 그녀는 팀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선발 멤버에서 연구생으로 강등됩니다. 스캔들에 민감한 AKB48에서 이 정도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긴 일본 아이돌 문화를 놓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요. 8년이 지난 지금 미네기시 미나미가 스스로 이 영상을 흑역사로 생각할지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다고 생각할지 궁금해지는군요. 평범한 외모를 무기로 사랑받은 AKB48의 5기 멤버 사시아라 리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 아이돌 인생을 마감할 뻔한 그녀는 타고난 버라이어티 감각으로 여러 좋은 기회를 잡으며 계속해서 인지도를 쌓고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성장하던 그녀는 2012년에 열린 제4회 AKB48 총선거에서 4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시아라 리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총선거 며칠 뒤 한 주간지에서 고딩 시절 사시가 자신의 팬과 교제했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사시의 전남친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2008년과 9년 그녀와 자신은 연인관계였다고 고백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시의 사진들을 주간지에 전달해버리죠. 꽤나 수위가 높은 사진들이 공개되었고 그녀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주간지가 공개된 날 밤, 사시아라는 아키모토 야스시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부분의 이야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처분이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키모토 야스시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시아라 리노와 HKT48에 이색します. 탈퇴나 연구생 강등 등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버린 발표였지요. 사시아라 리노는 최고의 아이돌 그룹 AKB48을 떠나 2012년 생긴 신생 그룹 HKT48의 멤버가 돼버린 겁니다.
HKT48은 후쿠오카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AKB48의 자매 그룹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곳이 없는 곳으로 귀향 사리를 떠난 사시아라 리노는 좌절하지 않고 HKT48을 전국구 그룹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성공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사시는 다음에 열린 2013년 제5회 AKB48 총선거에서 작년 1위였던 오오시마 유코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이었지요. 모두가 오오시마 유코의 1위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너무나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깜짝 1위였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녀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해인 2014년에는 2위, 2015년에는 다시 1위를 차지하면서 AKB48의 최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 걸그룹 아이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스캔들이 발각되었음에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최정상의 자리로 올라선 사시아라 리노는 아이돌 위인전이 있다면 맨 앞장에 소개될 정도로 실로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답니다. 방금처럼 주간지 보도로 스캔들이 터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 공개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NMB48의 차기 센터로 주목받던 스토 리리카입니다. 스토 리리카는 2017년에 열린 제9회 AKB 총선거에서 20위로 뽑힌 뒤 단상에 올라와 감사의 인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자신의 결혼을 발표합니다. 私 NMB48 스토 리리카와 결혼します. ふざけてるように聞こえるかもしれませんが私はいつでも本気で 회장 안에 있던 모두가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고 웃어 넘기는데요. 리리카는 표정에 변화 하나 없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결국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이마 오지신 난때 난이 하나씩들까 와가루? 진견난다요나? 하이 진견난다요네? すごく迷惑をかけることも分かっているんですけど自分にも皆さんにも嘘をつきたくないと思っててあのねリリカさんの言葉からは結婚という言葉が出たんだけれどもこれは本当ですか?はい本当に結婚します決めた?はい相手がいらっしゃる? はい おめでとうって言ってもいいの?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다음 싱글에 참여한 메인 멤버들을 뽑게 되는 AKB48 총선거에서 20위라는 꽤나 높은 순위를 기록한 아이돌이 모두 앞에서 상의도 없이 결혼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전화는 2위를 차지한 인기 멤버 와타나베 마유가 그룹을 졸업하겠다고 발표한 날이었는데 리리카의 결혼 발표로 마유유의 졸업은 묻혀버리게 됩니다. 총선거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순위를 받기 위해 노력한 멤버들과 단상 위에도 올라와 보지 못하는 비인기 멤버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결혼 발표는 있을 수 없다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지요. 실제로 스토 리리카는 결혼 발표 이후 실망한 팬들에게 크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혼 선언 직후에 열린 악수회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으며 어떤 팬들은 그녀에게 빛이라고 말하는 등 많은 수모를 겪었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던 리리카였습니다. 공개 결혼 선언 이후 두 달 뒤 NMB48을 졸업한 그녀는 2018년 4월 결혼하고 2019년 1월 연예계를 은퇴합니다. 철학자가 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발표했지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놀래키면서 결혼한 그녀의 남편이 누군지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요. 사토 리리카가 그룹 졸업 이후 한 버라이어티에 출연해 엄마 생일 파티에서 만난 20대 중반의 의료 관계자를 1년간 짝사랑했고 그 뒤 마음이 통하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스토 리리카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모닝굿 웃음의 2기 멤버로 수많은 유닛 활동까지 이끌며 모닝굿 웃음의와 소속사 하로프로의 입지를 다져왔던 야구치 마리. 그녀는 2005년 1월 3대 리더로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스캔들에 휘말리고 맙니다. 그것은 배우 오구리 슌과의 숙박 데이트 사진이 한 주간지를 통해 공개된 것인데요.
주간지가 세상에 공개된 날 하로프로는 분노에 찬 팬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야구치 마리의 모닝구 모습의 탈퇴를 발표합니다. 하로프로는 발표 당시 이렇게 네 가지를 강조했었는데요. 첫째, 모닝구 모스맨은 많은 팬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성장해온 아이돌 그룹이라는 것. 둘째, 모닝구 모스맨 멤버 중에는 미성년자가 있고 이들은 항상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셋째, 모닝구 모스맨 리더로서의 자각. 넷째, 22세 한 개인으로서의 야구치 마리의 삶. 마찬가지로 야구치 마리 역시 그룹 탈퇴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팬들에게 남깁니다. 이렇게 불명예 그룹 탈퇴를 하다 보니 야구치 마리는 그렇게 인기가 많았음에도 역대 졸업 멤버 중 유일하게 졸업 콘서트도 하지 못하고 팬들과 작별하게 되었지요. 야구치 마리가 모닝구 모스메를 위해 헌신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이었습니다. 몇 년 뒤 야구치 마리는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탈퇴에 숨겨져 있었던 뒷이야기를 가감없이 들려주었는데요. 당시 스캔들이 터지자 기획사는 모닝구 모스메를 그만두던가 남자친구와 헤어지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거짓말을 하면서 남자친구를 만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모닝구 모스메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을 택하면서 그룹까지 떠났던 야구치 마리였지만 결국 두 사람은 2006년 헤어지게 됩니다. 오그리 슈는 이후 야마다 유와 결혼해 아이 셋을 낳고 살고 있으며 야구치 마리는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첫 번째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불륜을 저질렀던 남자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답니다. 야구치 마리, 남편, 그리고 불륜남과의 삼자대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세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케야키자카 46의 멤버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던 하라다 마유는 고등학생이었던 2015년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이 유포되면서 교제가 발각됩니다. 2만 명 이상의 지원자 중 최종 멤버 22명 안에 이름을 올리며 정식 데뷔 전부터 인기를 끌었던 하라다 마유. 사진 속에서 하라다 마유와 지난 스킨십을 하고 있던 남성이 중학교 교사로 밝혀지면서 더 큰 파장에 이뤘는데요. 심지어 하라다 마유의 중학교 은사로 두 사람은 그때부터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하라다 마유의 아버지가 성실한 남성이기에 교제를 인정했다는 인터뷰까지 해버린 상태였지요. 결국 그녀는 여자 아이돌에게 치명적인 사생활 사진 노출로 결국 팀을 탈퇴하게 됩니다. 사생활 사진이 공개되고 10일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학교에서 해고당했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 팀을 탈퇴한 이후 종적을 감추었던 하라다 마유는 2020년 아이돌 유리멘탈의 새로운 멤버가 되어 다시 대중들 앞에 서게 됩니다. 아오노 마유라고 이름까지 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새 출발을 하게 된 하라다 마유가 성난 대중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일본 여자 아이돌 멤버가 연애하다 걸렸을 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한창 사랑을 해야 할 나이에 연애금지 조항에 묶인 이들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초 최고였습니다.